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반등에 이어서 전셋값도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지금 무려 28주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공급은 과잉되고 수요는 감소되고 비수기에 진입하는 등 이렇게 상반기보다는 전세 시장에 약세를 불러올 만한 요인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더 얻고 있다는 점 여러분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1612번, 서울전화 2128-1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2019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달 말 정도 되면, 6월 말 정도 되면 또 장마가 또 접어들게 되죠. 또 거기에 피해 없이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이 시간 이후에 궁금증 또 내지는 매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상담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8165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로구 효재동 쪽으로 가는군요. 지금 대지가 56평, 건평이 160평, 층수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매가가 2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23억 원, 매입해도 될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종로구 효재동의 건물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통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판단 도와주시죠. 아, 네, 지금 종로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대문 안이라고 하죠. 사대문 안에 지금 이제 그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통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종로 5가죠. 종로 5가의 역세권과 또 여기 보면 또 동대문과 또 이외 보면 또 그 대학로 또 종로 3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또 주변의 여건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 나름 율곡로에 여기가 지금 그 종로구 효재동은 율곡로라고 하는데 율곡로가 작년도 2018년도 12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구역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단위로서 도로가 나름대로 그 새롭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새로 깔릴 겁니다. 옆에는 지금 현재 효재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또 이렇게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 옆에 보시면 거기가 원남동, 또 원남동, 여기 효재동, 또 연지동, 종로 이렇게 종로의 중심 지역으로서 지금 이렇게 그
있습니다만, 자, 이게 지금 시내 안에, 사대문 안에 통건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평수는 56평이면 상당히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물이 올라간 거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땅값이 얼만가, 통계적으로 건물값은 빼놓고 땅값이 얼만가를 놓고 보면 아마도 추측을 보면 한 4,500에서 한 5,000, 6,000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면 앞에 미래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대문 안에 또 강북 쪽에 개발지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또 옆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있거든요. 서울대학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 또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창경궁이 있거든요. 창경 옆에 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통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입자가 다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새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좀 된 건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서 지구 단위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부분의 거를 터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의 중심 쪽이죠. 종로구 그중에 효재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매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질문 계속 받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얼마든지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질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군 양평읍으로 가는데요. 백안리에 두 필지 900평이고 지금 남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땅이라고 하셨어요. 토지를 좀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좋아서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5678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양평군 양평읍으로 가는데요. 자, 900평 남양의 계획관리지역 땅이라고 합니다. 주변은 워낙에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양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강남하고도 지금 한 15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지금 도로가 깔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금 여주까지 향하는 지금 저기 내륙고속도로가 지금 연결돼 있으면서 여주를 가면서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양평의 도로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백안리라는 곳에 양평읍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 양평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전철이 들어갔죠. 양평에서 내리셔서 지금 그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국도입니다. 이 국도를 움직이다 보면 이 국도를 움직인다라고 보면 여기에 지금 휴게소도 있고 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호재가 나름대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양평에 송파 하남까지도 지금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고 또 백안리라고 그러면 양평 시내에는 지금 이미 많은 아파트와 지금 또 관공서가 들어 있습니다. 백안리에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종합운동장하고 교통병원이 들어갈 지금 현재 계획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청정지역으로서 조금 전원주택으로서는 굉장히 괜찮고 좋은 위치인데 도로와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남향이고 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의 시세차도 보려면 가격 면에서도 조금 더 좀 짓고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미만으로서 그 가격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앞으로의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평군 양평읍을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였는데요. 지금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매수 여부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하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질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경기도 평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에 위치한 1090평의 토지입니다. 3369번님께서 문의 주셨네요.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지목상으로는 답인데요. 매입해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1000평 정도의 토지입니다. 대표님,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매입해도 괜찮을지 전망 좀 알아볼까요? 아, 네. 지금 그 평택이라는 곳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 내지는 농림지역 이걸로서 상당히 많이 토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산리라고 하면 지금 평택항 옆에 있으면서 미군기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여기 기산리 또 내지는 건간리, 신영리 또 장수리 이렇게 많은 평택에는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평택항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제2로서 지금 관광지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덕지구에서도 쇼핑타운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여기가 그 지금 평택항이 600만 평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출입도 지금 진행 여기 항로를 중국 동남아 또 내지는 그 황해권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 평택항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기산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쪽이 복선 전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이러면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한참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건간리도 지금 건간지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산리도 기산지구로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장수리와 건간지구, 기산지구 또 여기는 또 여기 그 신영리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지금 평택항으로 인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산리에 지금 현재 농지도 있습니다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좀 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지금 여기가 많이 뜰 수 있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지금 땅값이 지금 평택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네, 이렇게 평택이 현덕면 기산리에 위치한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질문은 항상 계속 받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6001번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만리 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도시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이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 도로에 접해 있군요. 메인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자, 대표님, 이천시 부발읍 만리 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여기 메인 여부 어떻습니까? 이천이 지금 현재 전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부발이라고 하면 부발에는 진로의 그 오비가 있고요. 또 오비 맥주 공장 내지는 여기에 SK 그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발읍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발 쪽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고 공장들도 많이 들어왔고 주택도 또 내지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오비 맥주면서 여기는 이천 시내이거든요. 거리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에 접해 있고 메인 도로에 도로 있고요. 여기 전철도 겸해 있기 때문에 이천은 이미 거의 한 30만 인구가 지금 현재 넘는 그런 그 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꾸준하게 공장지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메인도로와 여기 오비 공장과 SK 그 하이닉스가 지금 또 넓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여기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급이 되면서 수요도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면 이 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실 수가 있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층수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지만 옆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취락지구라든가 이미 도심으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앞으로의 가치는 높은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하는 즉문즉답 상담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저희 질문 계속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의가 사항이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1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으로 도보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님, 전농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전농동의 입지를 본다면 지금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청량리 역자리에 본다면 주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어서 생활여건에는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농동 주변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이 전농동이라고 한다면 이 청량역 인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 위치한 이 다세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금 청량리라고 하면 강북의 최강의 지금 현재 떠오르는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럼화되어 있던 그런 청량리지만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용산 서울역을 거쳐서 청량리가 지금 역세권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지금 현재 그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개요부터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네, 개요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선 또는 이제는 경춘선, 분당선, 청량리역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48.85제곱미터이면서 실사용 면적은 67.01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7층 중에 5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는 룸이 3개와 거실, 욕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금월 달이죠. 6월 달에 준공이 돼 있고요.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건물 특징은 어떤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건물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앞과 뒤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룸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실이 넓은 상태입니다. 거실이 넓으면서 또 양쪽에 방이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데 양옆에 방도 나름대로 상당히 면적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문도 나름대로 크고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주방입니다. 주방의 공간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납을 하는데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의 면적, 냉장고의 공간도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지금 샤워실하고 지금 세면하고 지금 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움직임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앞으로 들어가는 정문, 또 뒷문 이렇게 양쪽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금동으로 쌓여 있어서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정도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CCTV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서 택배함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의 편리함은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옷을 살 때도 TV를 살 때도 신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완전히 신상품이죠. 아, 바로 이번 달에 준공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지금 들어갈 때부터 금테두리를 들고서는 뭐 번쩍번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에 들어갔을 때도 넉넉한 공간과 함께 인테리어,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확인해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주변 위치 한번 정확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전농동의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지 여건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최상이죠. 1호선의 청량리역과 또 내지는 신분당선, 분당선이 지금 망심리에서 가고 있고요. 또 2호선 또 현승을 한다면 5호선, 4통 8달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는 노선이 9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GTX B, C 노선도 들어있는데 그 노선이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 라면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또 여기는 또 버스 노선도 60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으면서 앞으로의 그 노선이 청량리역의 앞에는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움직이고 새롭게 꾸며야 되는 신도시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청량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로 이용을 한다면은요, 여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을 해서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시내중심도로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내중심도로는 거쳐서 제기동, 또 용두동, 신설동, 동대문 거쳐서 가는데 지금은 종로통이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데 시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닿을 수 있거든요. 시내도 공간, 시내 입지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외곽으로 내부순환도로나 동부간선도로로 타고서 고속도로로 나가기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종로와 동대문, 도심으로서 업무 지역으로 지금 인접이 돼 있죠. 종로와 동대문 굉장히 많은 상권과 또 내지는 그 업무로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거리는 시청까지도 20분이면 되고 동대문은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요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학교이지요. 또 나름대로 시내에서도 그동안에 중고생도 있었습니다만 청량리를 넘어서 또 휴경 또 내지는 이문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안에 대학교가 아주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개 대학이 몰려있는데 이 부분에는 고려대학교, 카이스트대학 또 내지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이죠. 지금 외국어대학이 있으면서 바로 옆에는 시립대학이 근거리에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시립대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6대학까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인원이 상당히 많고 교직원과 학생들, 대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동대문이죠. 동대문 하면 또 청량리라고 하면 전통시장입니다. 경동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경동시장, 청가물시장까지 대여 옆에 있으면서 또 그 옆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마트 있고 또 나름대로 현대시장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금 편리한 생활권만 있는 게 아니라 숲세권으로도 지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또 배봉상 근린공원, 답십리공원, 또 하나는 청계천의 공원까지 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책로로도 굉장히 이용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청량리는 균형 발전 촉진 지구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농 답십리 누타원, 청량리 균형 발전 촉진 지구 이렇게 양옆에 양쪽으로 지금 현재 지구 단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박령리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구구역에 들어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GTX가 지금 현재 청량리를 관통을 해서 지금 현재 두 개 B노선, C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보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A, B, C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 거쳐서 다 모든 게 관통한다라고 보시면 합쳐서 9개 노선이 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강선도 지금 현재 여기 ITX나 또 내지는 KTX나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KTX가 강릉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청량리를 거쳐서 서울역에서 어디까지 인천공항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청량리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 65층짜리 네 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옆에는 40층짜리가 두 동이 들어가면서 59층짜리가 지금 네 동까지 한양 수장인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이 엄청나게 여의도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북권에는 지금 현재 신도시로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장인뉴타운 또 내지는 이문뉴타운, 희경뉴타운 또 내지는 이렇게 해서 청량리 신답 전농뉴타운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이 안에 5만 명이 새롭게 입주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개발 호재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 그러니까 이 전농동 일대는 앞으로의 변화의 폭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청량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토지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준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땅값으로서 됐기 때문에 지금 평수는 20평형에 달하라고 3룸에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 4억이 안 되는 3억 9천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지금 땅값이 거의 지난해 올 초만 해도 지금 1천만 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3억 9천입니다. 전세가는 3억이고요. 또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2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2억 3천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세 시에는 9천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월세 시에는 1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 전농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방문해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재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초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7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남부터미널뿐만 아니라 교대역과도 가까워서 수요도 풍부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대역을 한정거장이면서 도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교대에는 지금 현재 법원이나 또 내지는 그 관공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로 인해서 또 그 옆에 많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고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주변에는 주요 업무시설과 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장점으로 살려서 앞으로의 시세차는 충분하게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복합개발 추진으로 업무단지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면 유입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 전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며 교통 편의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풍부한 곳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바로 강남권으로 와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세대인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요 정보 알아볼까요? 네, 강남 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모든 차량이 강남을 통해서 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서초 IC에는 양재 IC 바로 옆에 있으면서 또 내지는 서초 IC에서 접근성은 바로 1분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있는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남부터미널에서 지금 7분 도로이지만 양재터미널에서도 양재역에서도 5분이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전용면적은 39.90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6층에서 4층입니다. 구전은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테라스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구조이고요. 준공은 201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은 됐지만 가격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은 3억 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실 건물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보안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현재 관리회사에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3베이로 돼 있는데 방 2개와 거실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면적은 안방도 큽니다. 크고요. 또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거실도 창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의 만져서 한다라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옵션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저기 에어컨도 돼 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에 맞춰서 평형에 맞춰서 에어컨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면적이 넓고 샤워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보다 있어야 할 것은 더 플러스 뭐 테라스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가격은 마이너스예요. 합리적인 가격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건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밖으로 한번 나가 봐야 되겠죠. 서초동의 입지는 사실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남부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안 5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7분 정도로 되어 있기도 하죠. 바로 3호선을 타고 교대역에 가면 2호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고 또 양재역에서는 지금 현재 3호선을 타면서 3호선 타고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초를 이용해서 서초동으로 이용해서 내방여구까지 6호선까지 다 7호선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메인이지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호재로 지금 현재 신사IC에서부터 지금 현재 양재IC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역은 남부터미널에서 약 7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서리풀공원입니다. 서리풀공원이면서 서리풀 터널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또 서리풀로 인해서 또 매봉재산, 국립국악원, 또 내지는 예술의 전당, 말죽거리 공원이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취미도 살릴 수 있고 국립국악원으로 인해서 거기도 또 즐길 수 있지만 국립국악원이 지금 현재 서초구의 국악거리의 명당이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는 강남하면 학군이지요. 8학군으로 인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또 초등학교가 서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부모님이 사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서울교육대학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으로서는 좋은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또 대법원이죠.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굉장히 큰 기업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인 건데 급행과 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급행은 6.4km에 지화되면서 완행은 5.4km에 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반포IC, 서초IC, 양재IC에 다 지하로 가서 접근이 될 수 있게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리풀 터널이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리풀 터널은 지금 현재 거의 한 17년이 걸려서 3년 5개월 만에 공사 끝에 터널로서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강남에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동입니다. 강남하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많은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초동에는 아직도
이렇게 주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강남대로와 서초역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이 지능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롯데칠성 용지라든가 코오롱 용지라든가 또 내지는 서초로 대로의 그래 서초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주변이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돼 있거든요. 또 코롱 부지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47층 두 개 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엄청나게 그 주변도 수요가 뛰어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강남의 노른자위 땅답게 뭐 개발호재 훌륭하죠. 지금 개발호재 듣다가 기계가 좀 놀랐나 봐요. 뭐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지금 다세대 주택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가격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좀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뜻 해주셨거든요. 가격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가겠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주변 바다도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3억 500입니다. 전세는 지금 현재 2억 5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재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소개드리는 타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섬인 강화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 서울로의 접근이 참 편리한데요. 강화 초지대교를 이용하면 1시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는 생활권입니다. 자, 대표님, 앞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진다고요? 네, 지금 현재 서울 강화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내부 순환도로와 또 그 안에 국도가 2차선이었던 게 4차선으로 다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접근을 하려면 그동안에 30분 걸렸던 그 도로가 15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진 강화입니다. 산과 바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연경관을 갖춘 강화도는 성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완벽한 관광명소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한국사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만큼 중요한 역사 유적지도 많아서 관광객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고요. 여기에 생태체험숲, 국민여가캠핑장, 종합리조트 등까지 조성하면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최적의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강화도에서 꿈같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해당 타운하우스는 단지 내 전기통신의 지중화 사업을 모두 끝마치고 필지 마감 공사는 물론 도로 포장과 조경까지 완료돼 건축이 바로 가능한데요.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규모 면으로 봐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 섬이죠. 거기다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고 한다면 뭐 책에서도 많이 봤고 방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강화의 타운하우스 자연 그대로로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하시는 분이 자연 그대로로 살려서 나는 좀 전문가들이 시공 직접 한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도로, 이 건물 타운하우스 앞에서는 지금 거기는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는 봉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대에 올라가면 바닷가 근거리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현은요, 지금 인천시 강화동 강화군 장정리에 있습니다. 대지는 155평이거든요. 전형은 109제곱미터로서 36평인데 전형 면적이 36인데 실상 면적은 40평이 넘는 그런 2층 건물입니다. 구조는 방 3개, 1층에 2개, 2층에 하나, 욕실은 2개입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목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도, 지금 현재 10월 달에 완료됐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건물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 특징은 이렇게 지금 현재 아름다운 현실의 지금 현재입니다.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입 라믹 판넬이라는 그런 외장을 썼습니다. 지붕은 수입 대릴 평균화라는 것을 썼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입재를 모든 걸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그 주변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주변에는 40여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40여가 돼 있으면서 담장과 주차장과 이런 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서 이 담장 쌓여 있는 이 자체도 수입 돌로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북동,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의 건물을 상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방 하나, 아니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관입니다. 외관에는 이렇게 조경도 다 꾸며져 있고 텃밭도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올라가시면 바다도 보일 수 있는 또 내지는 산행도 할 수 있는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고려산이 있어서 철쭉가를 볼 수 있는 봄이면 4월달, 5월달이면 지금 이렇게 철쭉이 볼 수 있는 아주 만개, 군락지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조망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도 이렇게 수입재로 목재로 써서 굉장히 그 파스텔식으로 해서 멋지게 멋들어지게 하면서 바깥에 그 환경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아주 훤하게 아주 그 주방도 잘 꾸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느낌이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고급스러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연 속의 목조 주택입니다. 2층짜리고 지금 방은 3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 욕실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이 속에서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다면 더 붙여주시고요. 아니면 또 입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교통망, 저기 수도 배관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도 배관도 되었지만 저기 지하수도 지금 굉장히 깊게 뽑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기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그게 온천과 같은 좋은 물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가시면 지금 현재 그 강화대교를 막 지나게 되지요.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교동도 갈 수 있고 또 내지는 선목대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교동과 선목대교에 갈 수 있는 진입에 따르는 지나가는 그 도로에 있으면서 광화대교 바로 지나면 거의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강화군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별장과 아주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도 들어가서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생활에 나름대로에 맞춰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위치 또 내지는 생활권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종합시장도 되어 있죠. 거의 5분 정도만 오시게 되면 종합시장입니다. 강화에 따르는 그 빨간 무이죠. 그런 그 시장도, 강화시장도 되어 있고, 강화군청, 버스터미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 버스터미널로 인해서 M버스를 타시면 서울역에 직선으로 지금 1시간 거에 들어올 수 있고, 풍물시장도 놓여 있고, 이렇게 마트, 백화점 같은 마트도 놓여 있어서 생활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화군은요, 지금 다양하게 관광지가 조성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점 산업단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광화에 지금 현재 이미 부지가 개발이 돼서 들어와 있고요. 광화 일반 산업단지도 지금 여기에 111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조성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리지구, 광화 종합 리조트까지 들어와 있어서 이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빠르고 또 내지는 접근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충분하게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광화에 있는 관광지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의료단지입니다. 지금 100병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100병원이 들어와서 270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재활할 수 있는 것 또 내지는 요양원도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병원도 근접해서 대학병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옆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광화 간의 고속도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광화 서울 경이나 지하도도 할 수 있고요. 안산 인천까지도 할 수 있는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그 옆에는 또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라면 경기권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이 경기권의 강화동에서 수원 양곡 검단 이렇게 다 접근성을 가능할 수 있게끔 일부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제2공항이 지금 만들어졌죠. 제2공항 터미널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습니다. 지금 인프라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쪽에도 수요가 나름대로 전원주택으로서 또 내지는 아파트로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광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호선하고 9호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김포 차량기지죠. 가량치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 가량 김포 차량기지가 지금 여기에 신설로서 가고 있고요. 9호선도 지금 김포까지 왔습니다. 연장선이 지금 연결돼서 광화 김포 연장 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대교입니다. 성모대교는 지금 이미 개통이 돼 있죠.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광화대교 지나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걸로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개설이 돼서 제주도와 같이 해안도로를 돌 수 있게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되고 가고 있지만 일부 지금 조금 조절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참 많습니다. 뭐 지금 뭐 G20 정상회담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 지금 뭐 개발의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예상가가 3억 5천입니다. 대출가가 임대가나 대출가가 두 가지 다 똑같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광역시 강화군 타운하우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은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언제든지 대표님과 함께 1대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주신다면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데요. 단 한 가지 예약 전화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죠.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